자, 이번에 해볼 게임 마우스워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메인 화면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묘한 분위기와 연출을 사용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배달부인 주인공들이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우주에서 표류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포니익스프레스 장거리 우주 화물선 툴파르 선원 사고로부터 예정된 운송기간 382일 경관 운송 시간 147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만 남았어. 어? 뭐야? 게임이 사고 당일 함선 전방으로 2일 AU, 20일 AU 떨어진 위치에 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불명의 물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좌측으로 1.4도 수동 조정하여 주십시오. 어? 제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긴급 탈출 장치인가? 이걸 잡아야겠지? 우측으로 방향 전환. 떠나기. 이건 뭐야? 열쇠가 필요하네? 잠겨있다. 오. 우측으로 방향전환. 살짝 돌려주기. 긴급경고. 현재 경로를 유지하면 1.9AU 떨어진 천체와 정면 충돌합니다. 탐선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 자동 운항을 개시합니다. 선원을 비상시 위치에 배치하여 주십시오. 항행 담당자의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선원 급여 패키지에서 4,000 크레딧이 삭감됐습니다. 뭐? 어? 우클릭을 누르니까 뒤로 빠지네? 뭐야? 오히려 더 충돌되게끔 지금 항로를 변경했어요.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지?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엥? 어? 집어들기 비상용 열쇠. 잠깐만, 또 뭐가 있지? Danger 단거 위험 포니익스프레스 보호키트 비상시에만 사용할 건 함장외 사용금지 코드 스캐너 필요 비상용 발전기다 사원증 아냐 나일론 밧줄 한 가닥이다 에이? 비상용 열쇠를 집어들고 어? 이거 충돌시키게 놔두고 나는 비상탈출을 하려는 거야?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 열 수 있네요. 비상용 열쇠. 함장 외 사용금지. 조종사 콘솔을 오버라이드하는 비상용 열쇠. 사용. 비상용 열쇠. 삽입 돌리고? 자동운항 종료? 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빨리 도망가자. 뭐가 어떻게 된. 여기 이상한 전단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 폴레 세이즈 라이즈 앤 샤인 일어나서 빛나라?
뭔가 약간 조랑말 같은 포스터가 계속 보이네요. Don't be daft. Daft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하게 굴지 마라?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이거? 복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이 전단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안 열려? 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어 깜짝이야 뭐야? 누구세요? 전단지에 있는 조랑말이야. 야, 너 뭐야? 어? 왜 길이 왜 이래?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길이 없는데? 어? 문이 다시 열린다. 어, 선체 터질라 그래. 뭐야? 어? 뭐야? 얘 왜 이래? 아니 막고 있어 길을. 살려줘! 살려줘! 아! 복도가 이상해! 안 열려! 어! 어! 아, 뭐야! 사고로부터 2개월 후. 지미, 누구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빌어먹을 화물에 존대선 안 돼. 적재실에 잠겨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서서히 죽는 것보다 끔찍한 건 하나밖에 없지. 바로 돈을 못 받는 거야. 쓸모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희망? 꿈? 마지펫? 하! 그렇게 말할 것까진.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볼만한 가치가 있어. 아, 내 이름이 지미인가 보다. 그지? 다행스키. 이야, 포니 익스프레스의 상사들은 정말 고지식하네요. 왜 그래요? 살짝 들여다봐도 별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엔 어떻게 들어갈 건가? 집단 상담 그룹 여러분? 아,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전 저희 지역 유소년 야구팀에서 제일 가는 강타자였거든요. 한 번은 어떤 애 머리통을 터트릴 뻔했죠. 제가 다용도둑기를 가져가서. 뭐야 살인마야 무슨? 네 쓸모없는 머리통이나 날리지 그랬냐? 그만해요 스완지. 분명 긴급사태에 대비한 진입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안전 프로토콜에는. 얘 아까 그 사물함에 있던 사원증 그 친구네. 아냐 문에 출입코드가 하나 더 있다고 나와있어요. 하지만 그 코드는 코드 스캐너 장치로만 알아낼 수 있죠. 스캐너가 있는 곳에 출입 권한은 함장에게만 있고. 그렇지. 그러면 가서 함장한테 코드에 대해 물어봐. 노래 한 소절도 불러줄지 누가 알겠어. 스캐너를 찾아서 코드를 알아내고 적재실 문을 열 수 있다면 함장은 필요 없어요. 좋건 나쁘건 지금은 제가 함장이에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야호! 내가 함장이구나. 코드 스캐너를 획득하세요. 그럼 아까 불시착한 거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애들 반응이 왜 이렇게 멀쩡해? 뭐야? 이 녀석을 본뜬 인형을 파는 곳이 실제로 있다. 유아용 인형을. 아, 여분의 의료용 매트리스가 있어서 다행이다. 바닥도 그리 나쁘지 않다. 아, 함장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아, 진짜 함장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사고 낸 함장이 따로 있고, 내가 지금 부함장이었던 거를 함장을 물려받았나 보다. 폴이 말합니다.
푹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은 고된 하루를 마치기에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쉴 자격을 얻으세요. 과로하거나 뒤처지지 마세요. 휴식은 5시간 이내로 취해야 합니다. 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번역해주는 거 너무 좋다. 폴이 말합니다. 서로서로 도와요. 팀워크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마쳤다면 늘 다른 업무도 확인하세요. 인사부에 팀 시너지가 저조하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연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폴이 말합니다. 이리야, 은하계로! 장소와 무관하게 배달시간 엄수는 당사의 자부심이자 약속입니다. 배달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주 배달부인 거야. 우주 쿠팡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폴이 말합니다. 바보같이 굴지 말아요. 적절한 준비는 사고를 방지합니다. 자신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의료비는 개인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아, 지금 다들 여기 바닥에서 자고 있구나. 이게 뭐지? 선체가 파손되었을 때 자동으로 방출된 단열폼. 함선의 파손된 부분을 차단했다. 우레탄 폼이구나 이거. 덕분에 우린 목숨을 건졌지.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우주 배달부들이 뭐 목적지로 가고 있다가 지금 선장이, 그러니까 함장이 그냥 다른 행성에 불시착을 한 것 같아. 그냥 쾅 박은 거지. 그래가지고 함선이 지금 손상이 되면서 비상용 우레탄 폼으로 임시로 굳혀놓은 거야. 여기가 주방이네요. 이건 뭐지? 포니 익스프레스 제공. 장거리 운행을 위한 폴 아저씨의 별미. 재료, 물, 젤라틴, 감미료, 토닉. 레시피, 케이크 음료. 여기 뭐 조합법 같은 것도 써있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주변 좀 둘러볼까요? 이게 뭐지? 커피 제조기인가? 안 내려가? 고장난 듯? 컥핏 선장실 유틸리티 정비실인 것 같은데? 그지? 다용도실? 정비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우레탄 폼이 길을 막았어요. 여기는 오른쪽은. 오, 잠시만, 저기 가기 전에 여기도 문이 있네. 오, 길이 좀 많은데? 이게 없었다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일 것이다. 보니 익스프레스의 역겨운 음식에 감사하게 될 줄이야. 사진만 보면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맛이 없나봐요. 이걸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식료품을 충당하고 있구나. 이 기계는 사고 전에도 비어있었다. 소환지 덕분이다. 뭐? 오늘 저녁 메뉴도 스프겠네요. 치킨 누들 걸고 가위바위보 할래요? 식량은 얼마나 남아있지? 한 4개월 분 정도 남아있을걸요? 산소보다는 적게 남았지만 아껴 먹으면 될 거야. 헉! 산소가 지금 문제네. 이론상으로는. 그러려면 다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겠지. 아휴,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배 터지게 밥을 먹이시겠네요. 수완지처럼 될걸요? 하지만 끝내주는 이야기거리는 생기겠죠. 우리에 대한 기사가 나올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에 출연도 하고요. 되게 긍정적이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겠군. 야호! 지금 진짜 문제는 화장지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죠. 언론과 인터뷰할 때 그 얘긴 빼는 게 좋겠어요. 똥 어떻게 땄노? 큰일이네. 의료실. 아까 메인 화면에 봤던 그 친구다. 어이씨, 개살벌하게 생겼네. 뭐야? 뭐,
뭘 줘야 되는 건가? 아니 손도 없어. 왜? 아니야. 컬리가 더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진통제는? 컬리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간호학교에서 졸업은 한거 맞지? 포니 익스프레스는 적어도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으니 말이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함장님을 끌어낸 후에 조종석에 한 번도 안 가봤네요. 제가 함장이구나! 거긴 폼으로 거의 가득 찼어. 컬리가 화석이 되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지. 그래도 불안정할지도 몰라. 그냥 코드 스캐너가 있을 법한 곳은 조종석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 없다면 우린 끝장이겠지.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 당신이라면 분명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지미. 아주 유능하신 분이니까요. 플러팅하네. 아, 그리고 함장님을... 컬리. 그렇죠. 죄송해요. 컬리를 치료하는 걸 도와주실래요? 아, 이제 함장이라고 부를 수 없구나, 쟤를. 쟤는 그냥 이름이 컬리네. 마켓 컬리, 내가 함장이니까, 그지? 직책을 맡으려면 그에 걸맞는 자질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안 그런가? 아니야, 간호사? 그렇죠. 제가 한 말은 그냥 잊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야 이거. 남은 건 이것뿐이다. 집어들기 진통제. 진통제. 옥시코돈이 들어있는 서방형 캡슐. 효과가 아주 좋다. 뭐가 있네? 이 통풍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다. 적어도 스완지 말로는. 아마 이제는 더 심하게 망가졌을 것이다. 그래도 불시착한 것 치고는 뭐 사람들이 다 멀쩡하지 않군요. 함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마켓컬리씨. 진통제를 먹일 수 있는 건가? 입이 닫혀있다. 으아씨 뭐야. 소리. 먹어. 가만히 좀 있어봐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다. 더는 못 듣고 있겠어요. 실례할게요. 미안해요. 아니, 이거는 거의 뭐 목 졸라 죽이는 수준 아니야? 안락사 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니 그냥 잘 드신 것 같은데요? 잘 살아있어. 턱도 잘 움직이고. 아니야 도망갔어? 아니 쟤 뭐야? 아직 학생이라서 이런 거에 내성이 없나봐. 진통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도 계속. 컬리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중요한가? 어떤 답을 들어야 기분이 나아지겠어? 저는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괴물로 지탄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싶어요, 지미. 그렇게 믿어야만 한다고요. 컬리의 경우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컬리가 왜 갑자기 운행을 갖다 박았나.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아냐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함장을 엄청 원망하고 있나 보다. 그지? 컬리는 우리 모두를 저승길로 끌고 가려고 했어. 아냐. 지금 컬리를 살려둘 이유는 두 개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지. 이유는 무관하게 말이야. 아직도 속이 울렁거려요.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 그러게 왜 박았을까? 일단 의료실은 해결됐고 여기는 뭐지? 아 내려가야 되네? 일단 그냥 쭉쭉 둘러보자.
여기로 왔네? 칼리를 치료하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요. 코드 스캐너는 찾았나요? 아직 그곳에 있어야 할 텐데요. 조종석이 폼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아 조종실을 가야 되나 보다. 여긴 뭐야? 비인가 인원 출입 엄금. 비상시 문 개방을 위하여 함장에게 표준 코드 스캐너가 지급됨. 코드 스캐너 빨리 찾아야겠는데. 엥? 뭐야? 아, 한 바퀴를 돌았네요? 길이 이어져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다시 내려가서. 어? 얘, 스컬지? 너 이름 뭐야? 스멀지? 스완지! 아, 나 진짜 사람 이름 못 외우겠다.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자네는 지금 그 화물절도 작전을 세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자네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젠 다 저와 상관이 있어요. 컬리 덕분에 말이죠. 또 이 대화를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 알겠어 함장 나리. 일하는 중이야. 기계가 쉴 때도 머리 나쁜 단순 노동자는 일을 멈출 수가 없군. 나 참.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지금은 쉬고 있어. 휴식 시간을 줘가진 않을 테니 안심해. 아.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쪽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기계실이라고 써있네. 봄이 단단한 벽처럼 꽉 막고 있어. 봄을 부숴서 쓸모있는 걸 꺼내려는 중이야. 내 도구라던가. 하지만 저 봄에 구멍을 내서 공기 차단벽을 부수기라도 했다가는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저 안엔 아무도 못 들여보내. 다이스케도요? 당신의 인턴이니 당신을 돕는 게 녀석의 일이잖아요. 지금 사고 때문에 난장판이 됐는데 내가 그 얼간일 들여보낼 것 같아? 그 자칭 간호사는 정비 중에 동풍구 해치가 열려있을 때 다리에 구멍이 뚫릴 뻔했잖아. 그것도 사고 전에 말이야. 내 경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리고 그 새파란 해송인 뇌가 머리가 아니라 다리 사이에 달렸고. 고향에 있는 내 쓸모없는 자식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 안엔 아무도 못 들여보내. 알았어요 수완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어릴 때 플레이를 해봤다면은 이 아저씨 되게 아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해 이랬을 텐데 그냥 일 잘하는 아저씨 같아. 철부지 두 명 데리고 일하다가 속 터져가지고 혼자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씨 내가 너무 이제 나도 꼰대가 됐나? 나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칵핏 선장실. 이게 뭐지? 어? 이게 코드 스캐너다. 화물 적재실 문을 여세요. 뭐야 이게. 으아씨. 여기에서부터 그냥 우레탄 폼이 나왔구나. 아직도 화면에 불이 들어온다는 게 놀랍네. 이 컴퓨터는 사용이 안 돼요. 열 수 있나요? 어? 열 수 있네? 나일론 밧줄 한 가닥이다. 어? 이제 이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코드 스캐너 함장 외에 사용 금지. 이걸로 돌파로 곳곳에 출입 코드를 알아낼 수 있다. 어? 불을 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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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739? 포니 익스프레스 보호키트 비상시에만 사용할 것. 포니 익스프레스 보호키트? 그게 어디 있는 건데? 739 일단 외워둡시다. 뭐 혹시 배터리 있나요? 배터리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구했으니까 나가자. 충돌했을 때 이 파이프가 부서진 모양이야. 어? 왜 이것만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불 해도 잘 안 보이는 건 똑같네. 이거 나중에 고쳐야 되나 봐요 파이프. 일단 돌아갑시다. 응? 여기 다 몰려있네? 눈뽕
화물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만약 예비 부품이라면 저랑 스완지가 함선을 수리하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 화물선이 충돌했잖아, 불시착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옮기고 있던 물체가 뭐였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거기에 만약에 부품이 있다면은 함선을 수리해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환지? 그만 좀 나불거려. 뭘 기다려? 어서 열어. 이건 다 자네의 책임이야. 나는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히 밝혀두고 싶군. 차, 이제 와서 씨. 너도 공범자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발 약이든 식량이든 물이든. 그러게, 생존에 관련된 물품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아, 이제 코드를? 안 보이는데? 4517.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오, 4517.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아, 뭐야. 생각보다 엄청 넓잖아. 아니 이거 로딩 개무서워! 사고로부터 7일 전. 제 말 듣고 있어요? 아 그래 듣고 있어 젠장. 미안해. 어 컬리다! 함장이야 함장. 전 함장. 또 한숨도 못 잤지 뭐야. 어 지금 뒤에 배경 구조를 보니까 아까 컬리가 누워있던 그 의료실이야. 함장 안 의료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래도 심리평가는 통과한 거지? 지난번과 똑같이 대답하셨잖아요.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함장님. 이 평가는 함장님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함장 자격이 있다고 자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 아냐. 아,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한 명만 더 평가하면 끝이네요. 지미 말이야? 지미는 제가 재미삼아 심리평가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죠. 나는 만화에 나오는 말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한다. 하, 뭐 그럼 내가 대신해줄게. 정말이에요? 난 지미야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 나한텐 그런 식으로 못 나올 거야. 하긴 함장님이시니까요. 그래, 내가 함장이지. 고마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아 맞다, 수환지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They can't expect me to perform miracles. 나보고 기적이라도 일으키라는 거야? 뭐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행운을 빌게요, 함장님. 지미와 스완지에게 말을 거세요. 컬리가 지미랑 친한 친구 사이였구나. 근데 지미가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컬리를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데? 그지? 스완지와 다이스케가 며칠째 이 망가진 통풍구를 소리하고 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헉! 아 지금 보니까 이 뒤에 창문이 아니라 그 홀로그램 같은 거네? 그지? 이때는 되게 밝은 느낌의 화면이네요. 아니 근데 이런 화면 보고 있으면 더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난 몇 년째 같은 재생 목록만 챙겨온다. 좋은 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안 질리지. 와, 멀쩡했을 때 비행선 완전 밝은데? 애들 어딨어? 지미와 서한지에게 말을 거세요. 서한지의 메모. 이번엔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알아볼까? 코드 스캐너. 눈뽕! 아! 트럭 운전사가 먹을 법한 식사. 어느 정도 빠르고 어느 정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먹을만하다. 커피가 다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다. 차라리 잘 됐다.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아니와 다이스케는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곤 한다. 게다가 다이스케는 매번 놀라울 정도로 운이 따른다. 그래서 아냐가 질색을 하고. 다이스케가 왜 이렇게 약간 어벙하고 쾌활한 긍정적으로 보는지 알았다. 운이 좋구나 애가. 이게 뭐지? 밥 짓는 건가? 믿음직스러운 음식 디스펜서. 지금도 작동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뭘 올려놔야지 작동이 되나? 아니 근데 단순한 택배 우주선일 뿐인데 어? 여기 우레탄 포브라 막혀있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방으로 가는 문이다. 하지만 아직 내 근무 시간이다. 아... 선장의 방... 아 여기 있다. 누구세요? 얘가 지민이야? 어, 포니익스프레스는 함내 오락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더니 저 방은 늘 뭔가 고장나 있는 것 같군. 툴파르가 슬슬 세월을 못 이기고 있다. 툴파르가 이제 함선 이름. 점검은 통과했잖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이스케를 합류시켰고 인원이 5명으로 늘 줄은 몰랐는데 좀 더 강하게 따질 걸 그랬어. 존댓말을 하네? 친구 사이 아니었어? 오, 정비실 굉장히 그럴듯해요. 비상용 동면 캡슐이다. 약 20년 분량의 예비전력이 비축되어 있다. 허, 20년? 도끼다! 어? 코드 쓸 수 있어! 지금 한번 볼까? 2609 외워. 2609 진짜 필요해. 어? 아니 그냥 지금 탈취해버릴까? 집어들기 도끼.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 채식 다용도 도끼. 바로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지. 비상용 동명 캡슐. 뭐야 이거? 다이스케 너 왜 그러고 있니? 뭐가 문제인지 딱 봐도 알겠군. 이 해성에는 짐덩어리일 뿐이야. 인턴이라니 웃기지도 않지. 전 그저 통풍구를 고치려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비상용품이 작동한 거죠? 네가 사고 치는 데만 재능이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끼 모가남을 열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빌어먹을. 무슨 일이든 다 자네를 통해서 해야지. 내가 처리할게. 조금만 기다려 다이스케. 아 다행이다. 도끼를 꺼내는 게 스토리 진행이구나. 주변 조금만 더 눌러볼까요? 푸파 푸파. 오, 뭐야 이거? 서한지가 다이스케에게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 아주가 물결치고 있었어. 젠장. 얼마나 먼 거야. 사용도끼. 이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 됐다. 어? 이거 사람한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노린 에임대로 도끼가 움직이던데? 아야! 에이, 정말 단단하네요.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저 통풍구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저 안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꼬챙이의 꿰인 채 전기구이가 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서한지 씨가 들어가서 수리하기엔 너무 좁잖아요. 점점점. 진짜 반박 불가. 그러니까 제가 다... 함장, 도끼 이리 줘봐. 아, 서한지, 이러다 캡슐이 손상됐을 수도 있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래, 알았어. 잘 알았다고. 이걸 다 치울 때까지 도끼는 자네가 가지고 있어. 다이스케 내리칠 것 같은데 무서워.
멀쩡멀쩡 서서 뭘 아는 거야? 어서 다 치워! 풍채가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는 아주 뚱뚱하셨죠. 그런데도 60살까지 사셨어요. 아이고 참 장수하셨네.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야? 그... 의료실에 있는 환풍구? 거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 노출된 전선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다. 다이스케가 있으니 더더욱. 어이 깜짝이야. 뭐야, 지미가 길을 막고 있네? 헤이 지미! 아냐한테 제정신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죠? 약간 정신이 나가긴 했지만 안 그러고서야 어디 버티겠어? 아냐에게 자네의 평가는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그 만화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 취향은 선천적인 건가? 아니면 최근 생긴... 아,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 좀 하세요. 이만 조종석으로 가긴 하자고요. 빠바빠바빠. 어? 여기도 우레탄 폼으로 막혀있었던 곳인데? 안 열려. 어? 뭐야? 함장실이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어? 뭐야? 원래? 나 진짜 미친 건가? 그 정신질환 상담 아냐랑 했을 때. 어 뭐야 씨. 약간 형식적인 대답만 한다고 아냐가 뭐라고 했었잖아. 나 진짜 정신질환자인가 봐. 그래서 박았나? 살려줘! 여기가 어디야? 뭐야? 왜 이래? 어? 사다리다. 올라가. 안 올라가죠. 하지마! 왜 이래? 어? 어, 여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 저기 텔레토비 그 태양 뜬다. 오. 뭐야, 저 멀리 문이야? 문아, 거기서 뭐하니? 어, 함장실이다. 어, 나 진짜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그지? 어떻게든 무사히 돌아오긴 했네요. 그냥 지어내면 안 되는 건가요? 복귀한 후에 평가 내용을 어디 보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 그냥 어서 해치우자고. 부 조종사로서 요구되는 업무를 최대한의 역량으로 완수했습니까? 어디 보자.
그냥 좋음이라고 적을게. 자, 다 됐어. 이제 끝이야. 따로 할 말은 없어?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네가 화물선 조종사로서의 삶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줄은 몰랐는데. 지구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랬죠. 다들 함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에 대한 얘기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난다니까요.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응? 어떻게 함장님은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데도 발이 시멘트에 박힌 것처럼 흔들림이 없죠? 최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이걸로 충분한 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나? 좋은 장거리 화물선 함장으로 말이야. 그게 안 좋은 건가요? 내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거야. 안 좋진 않아. 하지만 아주 무서운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내 최선인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까? 내가 못하는 일이어도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랐는데 애초에 잘못된 사다리를 오른 건 아닐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한참 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전 아직도 그 사다리를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뭐 그런 셈이지. 그래도 이봐, 내가 자네를 믿는다는 거 알지? 이곳 지구에서는 다 상관없어. 하, 심리평가에 그걸 적지 그래요. 메시지 수신. 이런, 윗분들이 직접 나셨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봬요. 뭐 어디서 뭐가 나와. 아, 여긴가? 집어들기. 본사에서 온 소식. 왜 이래 또? 안 돼!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와. 안 돼! 지금 왜 넘어가! 책임을, 뭐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책임을 져라? 아!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어휴, 엄청 어둡다. 화물칸에 들어온 건가? 뭐야 저게. 여기 TV가 근데 에임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다. 이거 우리 택배 회사 홍보 같지? 뭐야, 통과제리야? 반복이네. 이게 뭐지? 우주인가? 블랙홀? 팽이! 이오! 뭐야, 이게 다야? To a dream as old as man himself, a giant of limitless power at man's command. And where was it science found that giant? In the atom, a particle so infinitely small that it takes over 100 billion atoms to make up the head of a pin. Just as other millions and quadrillions of atoms are the tiny building blocks which make up everything in the world. Ships and shoes and sealing wax and cabbages and kings. Although no one has ever here in fact is the answer to. 뭐야? 나 되게 빠져들면서 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아 씨. 에?
이건 뭐지? 정육점? 정육점 맞네.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당장 마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뭐야? 지하위생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신제품, 박테리아와 세균을 박멸하면서 뒷맛도 좋은 새로운 제조법, 드래곤 브레스 구강 청결제, 온종일 화끈하고 상쾌하게. 엥? 사고로부터 2개월 후. 이건 구강 청결제잖아. 하씨, 어이가 없군. 완전히 구강 청결제 바다네요. 전부 다 구강 청결제야? 이 방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고작 이걸 옮기는데 5명이 1년 넘게 매달렸다고? 이게 다 구강 청결제 때문이라는 거야? 당분이 들어있어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없... 살균제? 지금 무슨... 어디 이리 줘봐. 14% 에탄올. 하! 하하하하하하! 아하... 적어도 입에서 냄새는 안 나겠네요. 그래, 꼬맹이.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요! 꿀꺽꿀꺽꿀꺽꿀꺽. 아, 신난다. 어, 입 닥쳐! 그냥 이 영감탱이가 구강위생을 관리하는 중이니까. 이건 구강청결제가 아니라 그냥 술이잖아. 14도짜리 술인 거네,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방금 아냐가 당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강청결제로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밀수품인가? 저 소리 들려? 15년 동안의 금주가 무록처럼 터지는 소리야. 영광스럽고 거대하고 시뻘건 무록. 속이 다 시원하군. 건배하자고. 권리함정을 위하여 건배! 이걸 마시면 누구든 고조망태가 되겠네요. 그래, 그리고 죽겠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전 이럴 리 없어. 이제 멋지게 죽을 수 있겠군. 다이스케, 이리 와봐라. 남자답게 술 마시는 법 배운 적 있어? 와씨, 뭐야 이거. 화면 왜이래. 사고로부터 6일 전. 사고로부터 6일 전? 소식을 전하세요. 선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뭐를? 일단 인벤토리로 봐서 마켓컬리의 인벤토리로군요. 마켓컬리 눈보! 본사에서 온 소식. 어? 볼 수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
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문서가? 그래서 이걸 읽었고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오늘 나 생일이었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함장님 표정 좀 봐요! 헤헤 깜짝 놀라셨죠? 조가해. 어? 깜짝이야. 그래서 뭘 축하하는 거야? 은행마다 공동 생일 파티를 한 번만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든 열어도 되고요. 은행마다 깜짝 생일 파티는 한 명한테만 열어줄 수 있죠. 지난번에 서한지한테 열어줬잖아요. 기억나요? 정말요? 저도 그걸 봤어야 하는데. 다음은 함장님 차례였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유감이지만 함장님 생일 파티라 해도 할 일은 해야 해요. 케이크를 만들 권한이 있는 건 함장님 뿐이니까요. 레시피는 기계 옆에 있어요. 어서요 함장님. 케이크를 만드지. 아 이거 이 소식 아직 못 전했는데. 아 이 꼬르마네 이거. 아 여기에서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이거 어떻게 보냐? 감미료 2341. 혹시 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이랑 물 감미료 글루텐? 아닌데? 젤라틴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은 케이크 완성스 베이베. 이거 끄고 그래서 3142 4213 2341 일단 물이랑 젤라틴을 섞고 그 다음에 케이크 베이스와 감미료를 넣어요. 그 다음에 포니 익스프레스 표준 축하 케이크를 맛있게 드십시오. 최대 두 조각만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 음료수 제조법도 있네? 일단 알았어. 뭐 코드를 어디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집어들기 물팩. 어허 숨어있구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 말 걸 수 있다. 말부터 먼저 걸어볼게요. 몰래 감미료 한 봉지만 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농담이에요. 혹시 넣어줄 수 있나요? 아 됐어요. 이번에도 농담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 오, 앉을 수 있네. 코드 스캐너를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정말 사고리 날 때까지 우려먹네요. 뭐 함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포니 익스프레스는 늘 째째하거나 게으르게 군다는 거. 주로 둘 다고요. 포니 익스프레스가 제공한 케이크를 섭필 쓸 건가? 그래도 최소한 똑바로 만들라고. 재료 아래 섭힌 주방이 있을 거야. 서한지는 그 케이크를 무척 좋아해요. 하지만 그건 비밀이에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정말 유치하다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젠 전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살짝 기대가 될 정도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 뭐 어쩌라는 건지. 사용 물팩 됐어. 그 다음에 글루텐이 아니라 자꾸 왜 젤라틴. 아 이건가 보다. 야 물팩은 했으니까 젤라틴 코드가 뭐였을까요? 4213. 오 젤라틴 가루 바로 넣어주고 이제 당겨. 우와 대박. 집어들기 미완성 케이크. 그 다음에 이제 감미료 2341.
2341. 이 미완성 케이크랑 케이크 베이스. 그게 케이크 베이스구나. 미완성 케이크랑 감미료를 넣으면 완성이네요. 굉장히 간단하네. 어? 두 봉지 가능? 불가능! 인벤토리에 하나밖에 없어요. 짠넨! 케이크 넣고. 이렇게 하면. 오, 대박! 소리도 나와. 쩔어! 초까지 있어. 언제 다 앉았니? 빠르구나 얘들아. 축하 한번 하셔야죠. 다이스케 말이 맞아요. 축사! 축사! 어서요. 난 함장님 왜 그러세요? 경영진이 보낸 보고서의 내용은 그게 전부였어. 이번 배달의 급여는 확실히 지급될 거야. 나도 그 외엔 잘 모르겠어. 보니 익스프레스도 여기까지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야. 우리도 그 농담의 일부고. 전 저축해 놓은 돈도 없다고요. 그냥 이럴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니 익스프레스는 마지막 남은 유인 화물선 운수회사 중 하나였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었지. 언제 들은 거예요? 이번 주에. 운송 목적지에 더 가까워질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 하지만 이런 소식을 계속 비밀로 할 순 없잖아.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셨군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짐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럼 전 뭐하랄까.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냐는 의대에 못 들어간 건 뭐 솔직히 왜 그랬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소환제는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죠? 적어도 다이스케는 엄마 아빠가 챙겨줄 테니 괜찮겠네요. 하지만 함장님은 더 밝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고요. 안 그런가요? 난 그저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말하려던 게 바로 그거라고. 그뿐. 우리로부터 벗어나려는 거겠죠? 이제 손도 털었겠다. 우리는 짐짝처럼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그런 뜻으란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고 말고요. 계속 영웅 행세를 해야 하니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선언을 버리면서도 모범적인 함장으로 남고 싶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다 잘랐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믿기지가 않는군. 전 이제 어쩌면 좋죠? 같은 케이크나 먹자고. 28회 마지막 항해를 위해서. 함장님과 함장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나 인사 담당자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래. 일단 먹자. 케이크 맛있겠다. 어, 칼. 집어들기 칼. 커다란 식칼. 규정에 따르면 스캐너 뒤에 넣고 문을 잠가야 한다. 잘라. 아, W와 S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위아래로. 되게 안 잘리네.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냐? 또 깨진다. 기억이. 사고로부터 2개월 후. 그러면 지미가 막 왜 우리 버려요? 이러고 압박 넣으니까 골 받아가지고 컬리가 그냥 그대로 들이박았나? 다 같이 뒤져버리자고 이러면서?
걸리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무슨 소리야 이거? 걸리 왜 그래? 이미 약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냐를 찾으세요. 으아, 손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씨. 왜 이래? 왜 이렇게 패닉 상태야? 한 줌밖에 안 남았다. 이 약이 바닥나면 컬리를 얌전하게 만들 도리가 없다. 일단 챙겨. 먹여? 먹일 수 없네? 아냐를 빨리 찾자. 함장실에 있나? 여기서 뭐해? 아니요, 똑똑히 이해했어요.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응? 아, 자네군. 지미, 당신도 잠이 안 오나 보네요. 지금은 밤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우는 거야? 아니에요, 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아, 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함장. 컬리가 또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까 컬리한테 약 줬어, 아냐? 아니요, 깜빡 잊었나봐요. 죄송해요, 제가. 내가 줄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내가 준다니까? 컬리에게 진통제를 주세요. 그거 잘 쓰고 있어요? 습관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본사에서 우리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채긴 했을지 궁금하네요. 구조선이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다른 화물선의 경로를 바꿔서 우리를 찾으러 보낼지도 몰라.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뭐 없고. 739 잊지 마.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괜찮아? 야, 입 좀 벌려봐. 야, 제발요, 소리 좀 그만 내요. 진짜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절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뻔하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뭐 이렇게 됐네요. 이젠 제가 책임자예요. 함장님 덕택이죠. 입 열어요. 씨, 이거 먹고 기분이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퍽퍽 쳐대? 좀 진정했어? 아니 근데 약 주는 소리가 왜 이렇게 범상치가 않아? 아야, 소리만 들어도 진짜 소름이 끼친다. 뭐지? 오잉? 뭐야 이거? 책임을 져라. 엥? 엥 어디야? 우리도 좀 먹어볼까? 왜요? 아무리 잘 쳐져도 그저 그래 보이는데요. 가끔은 별로인 것밖에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야지 진짜 좋은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안 그래? 뭐 타러요? 해봐, 우리 모두 벗어나려고 했어. 그리고 모두 실패했지. 난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했어. 평화란 이런 건가?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지는 않아. 그런 인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어떤 땐 승진하고 집을 사고 사랑에 빠지겠지.
또 어떤 때는 내 친구와 맞대가리 없는 케이크를 먹고 말이야. 지금은 꽤 좋은 생각 같지 않아? 자, 그럼 케이크를 좀 잘라주겠어. 알겠어요. 뭐, 가서 칼을 찾아볼게요. 뭐지? 아까 약 먹고 지미가 좀... 아니, 지미가 아니라 컬리가 좀 괜찮아진 건가? 이거 뭐야? 아니,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병이네? 야, 그 술병이야, 그거! 애들 다 죽었나? 과음하고 죽었나? 애들 다 어디 갔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아이, 길이 다 막혔네? 와씨. 야, 근데 사람 다섯 명에서 이렇게 많이 마실 수가 있어? 일단 환자 빼면은 네 명인데? 말이 돼? 이거 뭐지, 꿈인가? 아니, 병 때문에 길이 다 막혔어. 이거 우레탄 폼으로 막힌 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니냐고. 길이 다 막혔네? 안 보여. 뭐 선장실이다. 어? 왜 도끼가 이런데 꼽혀져 있지? 집어들기, 도끼. 배불리 먹으세요. 아니, 칼 찾는다더니 채식 다용도 도끼. 뭐야? 뭐야? 저거 눈동자야? 에? 뭐야, 지 혼자 그 사이에 다 처먹고 누워있네? 야! 내 케이크 어쨌어? 엥? 설마... 에? 아까 케이크 좀 잘라달라고 했던 컬리의 말이 자신을 좀 죽여달라는 그런 뜻이었나? 아까 봤던 거는 일종의 환각이고 원래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게 맞았던 걸까?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몰라 이씨! 사고로부터 2개월 후 선원들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 뭐지? 뭐야? 술 먹고 뻗었네, 다이스케. 어이!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러다간 일찍 죽는다고. 다른 이유로 죽기 전에 말이죠. 저도 알아요. 이 인턴십은 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거예요. 제가 게으름뱅이라면서 말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평생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았죠.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전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이스케. 어머니가 자책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걸 가져가 주세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집어들기. 모든 균의 99.9%를 죽인다. 이것만 있으면 구치 걱정은 없다. 사용이 되네 지금? 지금 쓰지 말고. 야! 술 마실래? 야, 입 벌려봐.
이거 진짜 쓸 수 있는 건가? 좀 나중에 쓰자. 진짜 써질까봐 무서운데? 술판 나셨네 아주 그냥. 야, 우리 지민께서 인사하셨군. 잘 들어봐, 이 부분이 최고니까. 저 멀리 지금 꼴이 엉망이시네요. 수완지 돌바로의 가련한 계좌직들이 모두 별이 되어 우주를 수놓을 거야. 우리 지미 함장께서 파티를 일찍 끝내시겠다 이거지?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 뭐라고 했더라? 잘 안 들려서 말이야 친구. 도끼로 내리쳤나보다 소환지가. 아니야. 아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저걸 마실까 생각하던 중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맞아요. 아마 속만 더 안 좋아지겠죠.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걸 마셔서 상황이 나아진다면 참 좋겠네요. 알겠어. 저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함선에 제 사무실 말고 다른 곳에도 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엥? 복도에 있는 사물함에 약을 좀 보관해 놓거든요.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복도가 폼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사물함까지 못 갈 줄 알았죠. 하지만 폼의 위치를 예측해봤는데 약이 보관된 사물함이 그렇게 깊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폼을 부수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약 한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 우주로 빨려갈 거야.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어요. 적어도 수환지한테 그 도끼를 건네받을 핑계거린 되겠죠. 폼을 부수세요. 일단 줘봐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요. 좀 줘봐요. 제메! 여기 다 있으신 함정나리가 납셨군. 할 말 다 했어요? 그거 좀 줘봐요. 이거 말이야, 이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 전 함장이 맡긴 거라고. 아주 막중한 책임이지. 하지만 그건 자네도 이미 다 알겠지? 진통제를 더 구하러 갈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라고요. 나도 다 들었어. 이 파티를 일찍 끝내려는 거지? 전 우리를 구하려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하! 아까 화면이 왜 이렇게 금이 가 있나 했더니 여기에다 도끼를 찍어서 그렇네. 야, 그럼 아까 우리가 컬리랑 케이크를 두고 대화를 나눴던 그게 훨씬 더 미래네? 지금보다? 그지?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거야? 벌써 함선이 다시 우주를 가려고 날아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 미래를 향해! 집어들기. 그래서 폼은 뭐 어딜 부셔야 되는데? 의료실로 가는 복도 옆에 폼 보여요? 저 안에 사물함이 살짝 보여요. 의료실로 가는 복도. 아, 여기 있다. 이걸 치우려면 도끼가 필요하다. 집어들기 진통제. 오, 잔뜩 있잖아. 이소프로필. 이게 뭐지? 이소프로필. 의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순수 알코올. 섭취하면 사망할 수 있다.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서방형 캡슐.
그래. 어? 뭐야? 아, 어? 아니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어, 언제 왔니? 와, 지미! 해냈군요! 그래, 요령을 익히고 나니 할만하더라고. 대단해요! 그래. 어, 또 부탁하려니 죄송하지만 컬리에게 진통제를 먹여주시겠어요? 그냥 그러고 나면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요. 지금 장난하는 거니? 잘못 말했다.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봐, 지금까지는 네 감상적인 태도를 참아줬어. 하지만 난 실제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중이야. 아니야, 뭐야, 우리를 구하고 있다고. 전 코드 스캐너를 찾아라. 그 다음에 문의 코드를 알아내라. 도끼를 구해라. 폼을 딱 적당한 양만큼만 잘라라. 그리고 이제 데미를 장식하는 건 컬리에게 그 족같은 질통제를 먹여라! 하지만 난 견디고 있어. 견뎌야만 해. 함장은 이 빌어먹을 함성을 책임져야 하니까! 죄송해요. 그러려던 게. 가서 다이스케가 자기 토에 질식하지 않나 봐주기나 해. 아, 아니에요, 제가. 내가 처리할 게 아니야. 평소에도 그렇듯이 말이야.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 미치는 게 진짜 용하다. 그렇지 않아요? 진통제 다 썼네. 얘 왜 입을 벌리고 있니? 진통제 빨리 먹고 싶어? 턱 잘 움직이네. 고? 컬리에게 그 족같은 진통제를 먹여라. 어, 이거 선택지인 것 같은데요? 구강청결제. 혹시 도끼도 사용이 돼요? 어? 와, 나 너무 궁금한데? 아, 근데 이거 썼다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아, 저장이 되나? 안 되네. 아, 어떻게, 뭐 진통제 먹여?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함장님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제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함장님은 제 그걸 말하려 했을 거고요.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괴물로 지탄해선 안 된다고요? 당신은 좋은 함장이었어요, 컬리.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되실 거고요. 꼭 살아남고 함장님도 살려내고 말겠어요. 아, 컬리 울어? 어? 왜 이래? 심판으로부터 6시간 전. 심판으로부터? 이게 무슨... 썰... 지미, 여기서 썩 꺼져!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엥? 엥? 뭐야? 집어들기 밧줄. 숨어봤자 헛수고야! 어?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포니 익스프레스 보호 키트.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지금? 다시 올릴 수도 없고. 집어대기 금속 파이프. 이놈을 잘게 다져줘마. 금속 파이프. 사고 당시 부서진 금속 파이프의 일부. 그래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사용. 어, 막았다. 밧줄. 아! 어?
사고로부터 2일 전. 어? 아직 받기 전이야. 이틀 전. 괜찮아? 함장이네요? 괜찮아? 네, 잠이 안 오네요.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나도 계속 뒤척이곤 해. 아니면 밤새도록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실은 밤 화면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믿기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가끔 와서 바라보곤 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위 모퉁이에 불이 안 들어오는 픽셀이 하나 있어요. 그래? 난 안 보이는데. 항상 그 픽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걸 눈 빠지도록 찾게 생겼군. 거참 잘 됐어. 하지만 그렇다 해도 환상이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 평화롭잖아? 내가 큰 그림을 보는데 익숙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운송 일정은 며칠이나 남았나요? 아, 어디 보자. 안 찾아보고 맞춰볼게. 약 237일 남았어. 그러니까 8개월이 살짝 안 되지. 저기 포니 익스프레스는 왜 의류실 문에만 잠금 장치를 달고 숙소에는 안 달아놓은 걸까요? 조종실에 잠금 장치를 단 것과 같은 이유겠지? 안전? 안전을 위해. 에? 사고로부터 4개월 후. 도끼를 찍고 고조망태가 되고 술이 조금 쌓여있는 시점이네요. 아, 뭐야. 제비 도와줘요! 뭐야, 왜 그래? 제비, 비상사태예요! 진정해, 무슨 일이야? 아내가 의료실에 갇혔어요. 문이 꼼짝도 안 해요! 혹시 뭔가 파닥나면 어쩌죠? 그렇군. 가서 한번 보자고. 아니야! 지미를 데려왔어요! 우리가 구하러 왔다고요! 안심하세요! 당황하지 말고요! 이봐, 잠금 장치가 고장났다던데. 이봐, 아니야! 내 말 들려? 네, 들려요, 지미. 남은 의료품도 전부 저 안에 있는데. 젠장, 큰일이군. 열려고 최선을 다하긴 한 거야? 근처에 스패너 없어? 구급 상자 무게 정도면 되려나? 아니야, 문이 걸린 거야? 아니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봐,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어서 이 빌어먹을 문 열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는데. 전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믿었어요. 늘 갱생의 여진이 있다고요. 저라고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건 제 최악의 행동이 아니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제 평생 최선의 행동일 거예요. 문 열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저게 무슨 뜻이죠? 컬리도 아직 저 안에 있지? 네. 설마... 다이스케, 너랑 소환제는 이베의 내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의료실에 들어갈 다른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환제가 거긴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기계 실마리군. 그곳에 통풍구가 의료실로 이어지지만 지금은 망가졌어요. 하지만 사람이 통과할 수는 있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 말 들려, 아냐? 마음대로 해. 가자, 다이스케. 지금 아냐가 컬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냐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갑자기? 개판이네, 그냥. 씨. 뭐야, 얘 왜 이래, 안색이. 사안제, 도움이 필요해요! 기계실이 위험하다고 하신 건 알지만, 전... 난 그냥 여기 있을게. 안드레 보내줄 거라는 건 알잖아. 접근 불가라고.
서한지 혹시 지미 자네한테 그 폼벽을 긁어내게 해봤자 헛수고야. 이 빌어먹을 배에 새로운 똥구멍이 생기기만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지. 고참 아쉽게 됐어. 하지만 서한지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얘기 좀 들어줘요. 우린 이 행성에서 신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 우린 이 행성에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어. 자, 다들 묘자리 행성을 위해서 박수!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알 바 아냐. 난 묘자리 행성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자, 다이스케. 계속 말해봤자 소용없어. 완전 만취한 거네. 뭐야, 심판으로부터 8시간 전. 엥? 어?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그만 멈추라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죄송해요. 살균제 아직 남았지? 새로 찾은 의료품 중에 있던 거 말이야. 어서 가져와. 칵테일, 우리, 당신. 칵테일? 지금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당신 탓이에요. 당신은 절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쓸모없는 새끼, 이 빌어먹을 멍청아. 분명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니, 칵테일 만들 때 그 알코올을 썼다고? 살균제를 찾으세요. 아씨, 나 알코올 인벤토리에 있던 거 없어졌어! 진짜 미친 건가? 아니, 무슨... 아유씨... 뭐야? 와, 야, 이거 그래픽 진짜. 와, 이 표현이 미쳤는데요? 진짜 뭔진 몰라요? 안 보여줘요, 여기를. 이 구역을. 와, 뭐지? 진짜? 와, 무슨 일을 했었던 거야? 여긴 내가 이미 찾아보고 있어. 쓸모있게 좀 굴어보라고. 에이, 빌어먹을! 어? 반대편으로 빠져나오긴 했다. 아직 살릴 수 있다. 알겠어. 여기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이스케가 다쳤네. 그지? 아, 저기 위험하다고 했잖아. 아,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긴 했어. 함장방은 아직 들어갈 수 없고. 뭐야? 어? 여기로 가려고 하면 안 가져지네요? 지금 저 방을 못 들어가게 지금 책임을 져라. 처리해라. 이렇게 뜨고 있어. 엥? 어? 뭐야? 어? 분명히 묘지에 그 플래시라이트를 비춰라라는 표시가 있어서 플래시라이트를 켰더니 묘지가 사라졌는데? 아니, 창고가 이렇게 넓었나? 이게 뭐야? 아, 진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뭐? 엥? 에? 자국이. 조용히 해. 네?
목적도 안식도 없는 눈먼 짐승. 그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뭐가 있나요? 무슨 소리야? 어? 지금 여기 뭔가가 지금 길을 막고 있거든? 이게 뭘까요? 뭐야, 무서워. 지금 상자 위쪽으로 뭐가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신 나갈 것 같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무서워서 뛰지도 못하겠어요. 우와, 엄청 가까워. 이 막다른 곳이고요. 아, 여기 다리 끊겨 있다. 오이씨. 어? 와씨, 혹시 몰라서 뛰었는데 바로 반응하네? 저게 뭐야? 와, 진짜 개무서워. 절대 뛰지 마. 아니, 아까 그게 회사 마스코트 조랑말이었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커다란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거든요? 털복숭이 같은 게 있네?
집어들기 구강청결제 구했어. 써? 근데 이건 그냥 소린데?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말하지 마. 아, 근데 이것도 알코올이니까 뭐. 아, 모르겠다. 상처에 부었다. 사고로부터 3개월 후 다치기 전이네. 아, 이제 들어가려고 하나 보다. 기계실 통풍구가 의료실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환지가 한 말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 안은 너무 불안정해요. 폼을 부술하다가 공기 차단벽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저번처럼 또 일을 망치긴 싫어요. 아냐가 하는 말 들었잖아. 지금 그녀가 극단적인 일을 벌이게 될 순 없어. 우린 할 수 있어, 다이스케. 컬리를 구하자고. 알았지? 소환지는 도와주지 않을 테니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해. 맞아요. 그래요. 우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폼은 둘째치고 기계실 문은 어떻게 열죠? 소환지가 문 앞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열쇠도 소환지한테 있고요. 좋은 생각이 있어. 날 믿어야 해. 소환지를 기절시켜야 해. 소환지랑 싸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소환지라 해도 주량에 한계가 있겠지. 소환지를 기절시키는 거야. 간단하고 안전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간 그것조차 기억 못할 수 있어. 주방에 목테일 레시피가 있어. 차례대로 딸한테 다른 재료를 넣어서 더 독하게 만드는 거야. 어서 가자. 소환지를 기절시키세요. 약간 범죄 영화 같아요. 현실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여기서 만들으라고. 근데 이 디스펜서 때문에 토닉이랑 아 물이랑 토닉을 섞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수정이 돼서 마우스워시 구강청결제랑 이 100% 알코올짜리 이소프로필을 섞는 거야? 야, 이러면은 뭐 만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도수 한 80도 될 것 같은데? 소환제를 죽이겠다는 건가? 어쨌든 음료 베이스와 감미료를 섞습니다. 감미료 토닉스프레스 특제 목테일을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서 뭐하니? 감미료가 다 떨어졌어. 좋은 생각 있어? 저번에 실수로 몇 봉투를 다른 곳에 놔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였어요. 아무렴 그렇겠지. 제 물건을 뒤져보세요. 거기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어요. 어디든 있을 수 있죠. 사고 때문에 온통 난장판이 됐잖아요. 감미료다. 구강청결제와 그래 일단 섞자. 이소프로필 구강청결제 칵테일 이 칵테일과 감미료 에탄올을 탄 칵테일 에탄올을 탄 칵테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탄 목테일 조금만 마셔도 만취하겠지. 만취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뜨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해변에서 예쁜 여자랑 같이 그걸 홀짝이면 끝내주겠는데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마셔서 제 토로 범벅이 되고 다시는 못 마시겠죠. 아 얼마나 좋을까. 이걸 소환지에게 갖다 주기나 하자고. 내 인턴을 가르치기로 한 거야? 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려 노력하지. 뭐 난 그렇단 얘기야, 함장나리. 완전 만취했네. 괜찮아? 네? 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해. 아니, 야발, 그건 또 뭐야?
선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죠. 이제 늘 서로 죽일 듯 으르렁대는 건 그만. 그래, 일이 내놓기나 해. 레서필 살짝 바꿔봤어요. 그래, 딱 봐도 네가 만들었다는 게 보이는군, 애송이. 넌 칵테일 전문가가 아니야. 정비공도 아니고. 아하하.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애초애들 태우기로 한 게 어떤 새끼야? 얼간이를 무능한 어른들 사이에 던져서 배우게 한다고? 자수성가니 뭐니 다 헛소리지. 그딴 건 개나 주라고 해.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할 때마다 더 만신창이가 되지. 더 늙고 못생기고 심술궂게 된다고. 더 나쁜 쪽으로 똑똑해진다고나 할까. 그렇게 설득에 빠져있는 건 당신과 안 어울려요, 선지. 우리 모두 자네처럼 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지. 우린 근면성실하고 존경스러운 함장나니. 이 파티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실컷 즐겨.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지만 늘 지옥을 향해 나가기를. 겁. 기계실 열쇠.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니냐고. 아직 숨 쉬고 있죠?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던데요? 괜찮을 거야. 지금쯤 알코올 내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테니까. 깨어날 때 두통은 심하겠지만. 이런, 머리끝까지 화내시겠네요. 이젠 추천서도 물 건너갔어요. 기계실 열쇠. 소환지의 기계실 열쇠. 소환지가 늘 가지고 다닌다. 꽥. 이게 뭐야? 기계실 열쇠. 함장님, 정말 이게 좋은 생각일까요? 나중에 소환지가 정신을 차린 후에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소환지는 산업 안정 같은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전 그런 면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소환지한테... 지금은 용기를 낼 때야, 다이스케. 컬리와 아냐의 운명이 우리한테 달려있어. 잠깐. 어? 폼이 거의 없는데요? 아! 저거 그거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냉동 수명 캡슐이야. 아! 맞다! 진짜 멋있네요! SF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건 아직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쓰면 얼마나 오랫동안 동면할 수 있죠? 20년. 소환지가 여기 있는 폼을 전부 치웠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치운 게 아니야. 뭐라고요? 생각해봐. 소환지는 매번 널 두고 혼자 기계실에 폼벽을 부쉈지? 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면서요. 전 파림이 너무 세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저였다면 아무렇게나 마구 폼을 부쉈겠죠. 아쉽지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주방을 담당하게 됐어요. 소환지는 매일 재고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저보고 늘 모든 걸 두 번, 세 번, 네 번씩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렇군.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한 번도 안 알려줬고? 네, 하지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애초에 여긴 폼이 없었어. 소환진 지금껏 그걸 알고 있었고. 이 파티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실컷 즐기라고? 그 빌어먹을 주정뱅이는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것뿐이야. 캡슐에 들어간다고 해도 구조될 수 있을까요? 발견될 기회가 20년만큼 늘어나겠지. 나라면 이대로 있느니 그 확률에 걸어보겠어.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깨어나면 소환지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건 나중 일이야. 일단은 하던 일을 마저 해야지. 통풍구가 아직 부서지진 않았네요. 어우, 야, 저기 스파크 튀는 것 좀 봐요. 저 안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만 해도 싫네요. 무너진 구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존댓말해? 너라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시도는 해봐야지. 아, 저 다이스케 대사인데 잘못됐나 보다. 소환지가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캡슐에 대해 안 알려줬다는 건 사실이지만 소환지는 이런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요. 그냥 소환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소환지한테 잘 배우지 않았어? 그걸 증명할 기회라고. 소환지도 깨어나면 놀라겠지. 자랑스러워하고. 소환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할 거야.
그때 뭐라고 해명하는지 들으면 돼. 정말 그럴까요? 다이스케, 다들 널 믿고 있어. 함장의 명령이야.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아니, 가스라이팅 미쳤네. 지미도 진짜 정상이 아니야. 여길 들어가게 한다고? 저 어린애를? 저기요. 어! 아니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고로부터 1일 전. 총을 찾으세요. 지금의 나는 컬리겠죠? 맞네. 총을... 총? 웬 총? 총을 여기서 찾아? 여전히 망가져 있다. 그녀가 저기 숨겼을 리는 없다. 엥? 아냐가 총을 숨겨놨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니? 뭐야?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런 제기를. 그거 어딨어? 해고당한 것 가지고 자야를 들면 어떡해? 아니야. 자넨 간호사여서 심리평가를 받은 적이 없지.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압박감이 그렇게 심하면 날 찾아오지 그랬어. 함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뭐든지 할 거야. 자네들, 이 함선의 선원들은 모두 내 책임이니까. 몇 번이고 말했잖아, 안 그래? 자해하지 않을 거예요. 총이 들어있는 안전 케이스는 제가 못 연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케이스를 통째로 숨겼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 우리 업무 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저 임신했어요. 에? 누구? 누구랑? 뭘 했다고? 대체 누구? 함장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방법이 있을 거야. 나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니 내가 가서 말해볼게.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총을 주시진 않겠죠? 그러니 적어도 그 사람 손에도 안 들어가게 해야죠. 누구? 지미? What the fuck? 항행 컴퓨터에서 인쇄한 문서다. 경로상의 비정상적인 소행 선계도 감지됨. 운송 중 경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어? 심판으로부터 6시간 전. 출혈이 안 멈춰. 가만히 있어, 다이스케. 잠시 생각 좀 해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해봐, 내 말 들려. 다이스케. 이봐, 멈춰. 멈추라고. 움직이지 마. 괜찮아, 다이스케. 진정해. 이 일이 다 이렇지. 넌 절대 이 가련한 수완지처럼 되지 못했을 거야. 참 비극적이지. 반짝이는 공구들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포니 익스프레스를 위해 뺑뺑이를 치던 덩치 큰 남자. 이게 그 결과야. 좋은 삶이지, 안 그래? 난 네가 페인트통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늘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말이야. 쓸모없는 주제에 천진난만한 녀석. 무등생도 근면 성실한 일꾼도 야심가도 아니었지. 그저 최선을 다하는 착한 아이였을 뿐.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너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눈 감아라, 다이스케.
이 괴물. 제가 고칠 수 있었어요, 수환지! 무슨 일이든 다 제가 직접 나서야 하네요. 왜 다들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야? 다 끝이야. 끝장이라고. 이 녀석도 더는 네 망상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어처구니가 없군요. 가식은 그만 떨어요. 당신 계획에 대해 다 안다고요, 수환지. 기계실에 갔었어요. 거기서 뭘 숨기고 있었는지 다 봤죠. 그 도끼를 들고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아냐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이런 짓까지 하다니! 당신은 자기가 그 동명 캡슐에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아냐와 대화를 하긴 했지. 하지만 별의별 얘기를 한 건 내가 아니라 아냐지 않았던가. 함장은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냐? 어차피 이젠 더 상관없지만. 난 아무데도 안 가. 내게 필요한 건 다 지금 이 배에 있다고. 그러니 그 캡슐에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만약 발견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 마음대로 설명하라고. 자넨 그럴 자격이 있어. 뭐지? 나는 이렇게 압박하면은 도끼 들고 나 쫓아올 줄 알았거든? 왜냐면 심판의 날 심판의 시간 한 1시간 전인가? 나 도끼 들고 쫓아왔잖아. 근데 지금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환지가? 일단 도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을 찾아야 돼요. 총이다. 아냐 죽었어? 아냐도 진통제 먹고 죽었네? 진통제를 먹고 죽었어? 뭐야? 컬리 아직 살아있어! 일단 총 이거야? 이거 코드 77 뭐였지? 739 맞다. 헉! 맞아. 18개 총.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미친놈아. 지금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대체 뭐야, 포니 익스프레스의 호신용 무기. 선언 소요 사태에 대비해 함장에게 지급된다. 더는 그의 피를 바라볼 수가 없다. 지미! 사고 당일. 나 지금 컬리죠? 네? 지금 저 컬리입니다. 조종석으로 가야 한다. 얘 뭐해?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냐. 날 기다렸어야지. 그 녀석이 뭐라고 했어? 별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화난 것 같아 보였어? 녀석은 어디 간 거야? 그냥 가버렸어요. 컬리, 그 사람이 다신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젠장, 기다려봐. 녀석을 찾아야 해. 다 괜찮을 거야. 무슨 소리야? 브금이야?
지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어? 방금 나 못 봤어. 처리해라? 99%? 뭐? 다들 함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에 대한 얘기만 해요.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어. 함장님과 제가 살면서 열심히 쫓아왔던 모든 것, 업적, 변화 다 무의미해질 거라고요. 예전에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똑같아.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거야. 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함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함선, 선원,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 다 함장님의 책임이었다고요. 남은 생애 내내 그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비극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널리 칭송받던 함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툴파로의 선언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채 진실은 묻혔다. 함장님은 꼭대기에 서 계시죠. 흔들림 없이요. 이젠 저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 99%를 죽인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스템 오류. 뭐야? 아니, 미친! 야, 박은 게 지미가 박은 거야? 아니! 야! 지미, 혹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야이씨!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와, 미쳤. 아,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가 해놓고 지가 아닌 척 한 거야, 이때까지? 헐. 야, 수환지도 총 맞아서 죽었네, 머리에. 야호, 생일 축하해요, 함장님. 신난다. 너들 곰베. 지미 함장을 위하여. 어서요. 축사해야죠. 어서 한마디 해봐. 좋은 축사해야 할 거야. 야호. 우리 함장님, 함장 지미. 집어들기 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죠, 함장님? 함장님 사다리의 맨 밑은 우리 사다리의 꼭대기예요. 함장님 발밑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기 전까진 말이죠.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살아갈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전 함장님을 용서해요. 우리 모두가요. 이 상태에서도 전 함장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당신을 믿어요.
우린 꼭 살아남을 거예요. 끝없는 우주를 누비며 멋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죠. 전부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컬리. 그럼 식사하죠. 살아남자고요. 책임을 져라. 노 터닝 백 나우. 돌아갈 길은 없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대로 뒤로 가야 되나? 이게 뭐야? 책임. 이게 책임이라는 글씨로부터 뒤로 물러났잖아. 그래서 책임이랑 책임을 멀리하는 그런 연출이지 않을까? 나 밑으로 떨어졌어. 지금 중력의 방향이 이상해. 문을 열 수.. 아 있네? 미안? 왜 문이 아까 상호작용이 안 됐지? 뭐야 다 도끼야? 그.. 하나만 떼가면 안 될까? 요?
이거 다이스케가 기어간 환풍구 같다. 그지? 아까부터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 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아이 깜짝이야 뭐야. 아이씨 개깜짝 놀랐네. 엥? 왜 소환지가 여기 묶여있어? 총? 여기가 어디죠? 뭐지? 다이스케. 뭐야? 어머. 쟤 뭐야? 야, 소환지랑 지금 싸우는 건가 봐. 장소는 약간 비유적이고. 어딨어, 소환지? 어? 와, 쟤 일부러 뒤를 노리네? 와, 대박. 정면으로 안 달려온다. 야, 눈에 띄면 그냥 막 뛰어가! 어, 쐈어! 헉! 한 대로 안 죽네? 어딨어? 죽어, 이씨! 소환지씨, 저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할 말이 있어. 그러니 다들 입 닥치고 들어. 난 고주망태로 13년을 살았어. 아무리 놀려 말해도 늘 술에 취해 있었지. 그러다가 갑자기 내 얼굴을 비추는 가로등이 눈에 들어왔지. 500기가와트에 달하는 신의 힘이 말이야. 웬 도랑에 빠진 채 부풀어 있는 내 시체가 보이더라고. 얼마나 오싹했는지 몰라. 그래서 말쑥한 셔츠를 사고 부동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걸 전부 갖췄다고. 난 아이들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언제든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절제료, 추진료, 규칙적인 생활, 끊임없이 뭔가 해내야 한다는 그 족같은 절박함. 사랑하는 아내, 훌륭한 아이들, 금주, 내 말 잘 들어. 자네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평생 쫓아왔던 그 성취들. 막상 결승선이 도달하고 나니까 생각만큼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이제 최후를 목전에 두고 돌이켜보니 말인데, 밤중에 빙글빙글 도는 머리를 부여잡은 채 소파에 쓰러지고 깨진 유리를 손에 쥐니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오랜 친구들이 바닥에 물 침대 위에서 웃고 싸우고 달한테 얼굴을 보이라고 조롱하고, 그 매스꺼움, 난장판, 구토, 추하고 잔혹적인 삶, 온 세상의 걱정거리라고는 빈병뿐이었지.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어. 그래,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지. 난 숨길 게 없어. 당당하게 진실과 맞을 준비가 됐다고. 난 내 본성을 알아. 하지만 자넨 어떻지? 비겁하고 이기적인 개새끼면서 스스로는 그걸 모르지. 그 애를 지켰어야 해. 내 평생 하나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애한테 이 빌어먹을 돌덩이에서 벗어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서한지, 제가 다 해결할게요. 우린 꼭 살아남을 거예요. 조까. 수환지는 다이스케한테 이걸 쓰려고 했나봐요. 다이스케만이라도 살리려고 했나봐. 아, 지미는 진짜 볼수록 미친놈인데 이거 어떡하지? 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받고 죽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지금 진짜 그게 제일 해피엔딩이야. 수환지 죽었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엥? 에? 아니, 컬리 이렇게까지 커지는 걸 바라진 않았는데. 인벤토리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메 오메 오메.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대장 내시경 겜 아니에요? 자, 종양 제거 들어갑니다. 아유, 대장이 깨끗하신데 뭐 청소할 게 없어. 뭐야? 어디야? 컬리야? 컬리야, 너 뭐야? 왜 이래? 입을 벌릴 수 있는데요? 뭘 넣어야 되나? 뭐가 없는데?
Mother Goose's birthday. We're giving her a party. A party, a party, a party for Mother Goose. The baker man, he served the cake. It was a sight to see. 집어들기 컬리의 다리 배불리 먹어 으악씨 제 컬리의 다리야? 아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역하지? 컬리의 다리. 언젠간 컬리도 내게 고마워할 거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야, 짐이 진짜 미쳤나 봐. 강제로 입을 벌려서 위장을 타고 내려간다. 어, 아유 걸렸다. 다시 토했어. 집어들게 컬리의 다리. 에? 설마. 아, 야 이거를. 아, 이게 역류하지 않게 돌려야 되나 봐. 아, 난 이걸 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아, 이게 지금 이렇게가 두개골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래, 오른쪽,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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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럼 여기에서 막혀버리네? 됐다. 아, 미안.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도와줘. 뭐야? 어,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저 TV 안쪽에 존재 지민이? 전진밖에 안 돼. 왜 우주를 걷고 있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집이에요. 시작한 일을 마저 끝내지 그래. 안심해요. 누가 우릴 찾는다 해도 제가 악당 노릇을 할 테니까요. 자네는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자네가 바라던 대로. 난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어. 지금 그 책임을 지는 중이고. 아니요. 우리 둘 다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우린 한 팀이잖아요? 예전처럼 우리 둘만요. 그건 사고였어요. 우린 여기 갇힌 신세잖아요.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컬리. 이제 사이코패스 해야지? 야,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책임을 져라.
와 진짜 자기 합리화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뭐야 이건? 엥? 여기 있다. 거위가 있는디? 저기요? 거위처럼 보이는 태아인가 보다, 그지? 아 조용히 해. 아 뭐야? 에? 깔끔하게 끝났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이제 좀 개운하지? 자네를 뚫고 침묵을 뚫고 다 날려버려. 온종일 불태우는 거야. 아까 튀어나온 거다. 아니 나 무슨 지낸 줄 알았는데 그냥 마스코트네. 마스코트 엮어놓은 거. 아니 무슨 으아야! 아우 깜짝이야 이씨. 저 왜 움직여? 어, 나 혹시 도망쳐야 되는 건가? 야! 에? 나 피했는데? 뭐야? 애들이다. 뭐야? 직원들 명함이야. 아니 무슨. 아, 나 정신 나가버릴 것 같네. 그만해! 아! 아우, 깜짝이야, 이씨. 와. 초대형 마우스 워싱. 뭐야?
포니 익스프레스는 끝장났어. 너도 마찬가지고. 컬린은 최선을 다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컬린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젠 알겠어. 아직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내가 컬리를 돌보겠어. 책임을 질 거야. 컬리, 함장님, 죄송해요. 그래, 맞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 심판으로부터 0시간. 다시 데리고 가? 어디로? 유틸리티 기계실. 냉동 캡슐에 넣으려고 하는 건가? 컬리를? 이제 와서? 집으로. 난 지금 지미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괜찮아요, 컬리. 무사할 거예요. 함장님은 늘 저를 응원해 주셨죠. 전 우리를 구하려다가 함장님만 다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함장님 말대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죠. 함장님의 친구이자 부조종사였다는 게 자랑스러울 따름이에요. 이제 아무도 함장님을 해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했어요. 제가 해결했다고요. 뭐야? 죽었어? 자, 그러니까 좀 해석을 좀 해보자. 나 솔직히 지금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타임라인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결국에는 아냐는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거야? 지미의 아이를 임신한 거겠지?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빨리 이제 지구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 컬리가. 그지? 근데 지미가 돌아가면은 임무도 포기되고 내가 사고친 게 들통이 난 거니까 우리들의 그 커리어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해놓고 운전실로 갔어. 가서 그냥 꼬라 박은 거야. 그래놓고 컬리의 입을 막았어. 컬리를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지미가 마치 컬리가 운전 실수로 박은 것처럼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컬리의 원망을, 그러니까 걔네들의 원망을 컬리한테로 돌리면서 걔네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짠 거야, 지미가.
그러니까 우리 컬리와 나의 커리어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제 전설로 남게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 책임을 지기 싫어서. 지금 내가 이해한 건 그런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 못할 컬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산 증인으로, 그러니까 못 살릴 수도 있지만 산 증인으로 이렇게 얼려 놓은 거고, 결국엔 동료들도 다 죽이고 나까지 자살을 한 거지.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계속 우리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완전 이기심인 거지. 자,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난해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해석은 이런 것 같고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 지미의 심리가, 이 상황이, 그 주변에 점점 망가져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괴하고 정말 기분 나쁜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컬리 불쌍해서 어떡하냐. 최대 피해자는 컬리 아니냐? 컬리가 지미를 믿고 맡겼다가 지미가 그냥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저렇게 꼬라박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자, 여러모로 많이 찝찝함을 남겨주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 보니까 더 와 좀 착잡하네요. 아, 근데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자, 마우스 워싱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